내 그림으로 이런 굿즈들을 만들어서 판매해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 일러스트 굿즈로 부업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러스트 굿즈를 제작하려면 굿즈에 넣을 그림 주제부터 정해야겠죠? 그림 주제를 정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고 거기서 평생 그려도 좋을 것 같은 주제를 뽑아보세요. 추가로 여기서 나온 단어로 작가명과 브랜드명도 정해보세요. 대신 네이버, 구글,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동일한 이름을 쓰는 사람이 최대한 없는 게 좋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파도나 파도 상점처럼 단어 두 개를 붙이면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름을 만들기 쉬워요. 그 다음 그림 주제를 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평소에 저장해둔 이미지들 중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패드, 컴퓨터, 핀터레스트 같은 곳에서 최근에 저장한 이미지부터 한 장씩 보면서 그려보고 싶은 주제를 찾아보세요. 주제를 한 가지만 정하기 어렵다면 그려보고 싶은 주제들을 하나씩 그려보면서 잘 맞고 더 좋아하는 주제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 굿즈에 넣을 그림 주제, 작가명, 브랜드명 먼저 정해보세요.